그래서 이 한 마음, 그 착한 마음을 회복하는, 회복해야 된다라고 당군 할아버지가 설명을 했다면, 그 후대로 착한 마음을 회복하는 방법을 정리를 해야 되는데 좀 덜 했다고요. 그래서 그 정리를 누가 했느냐. 이웃나라로 흘러가서 공자에 의해서 정리가 많이 됐습니다. 그것이 유학입니다. 그래서 오늘날 우리는 유학이라고 하면 발원지가 어디라고 생각합니까? 중국이죠. 아닙니다. 한국의 당군 할아버지 때 한마음 사상, 착한 마음 회복하는 그런 사상들이 정리가 된 겁니다. 그 증거는 얼마든지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발언은 한국에서 하는데 아이디어는 한국에서 나가는데요. 우리가 정리를 잘 못하는데, 그래서 착한 마음을 회복하는 그 방법에 대해서 우리는 이 논어맹자라든가 이런 경전들 참고하는 것이 좋습니다.